자, 여기도 중요한 말 골라보자. 뭘까? Emotion. 자, 감정. 이런 말 많이 나오나? 네. 많이 나오네. 두 군데만 나오면 일단 중요한 말로 넣으면 돼. 거기다가 세 군데가 나왔다. 이거는 뭐다? 중요한. 완전 중요한 거지. 네 번 나왔다? 이 글은 쓰레기인 거야. 너무 많이 똑같은 말을 쓰면은 너무 글이 초딩 같잖아. 나는 이러면서 일기 쓸 때처럼. 자, 또 중요한 말이 뭐 있지? 또 중요한 말? 잘 안 보이나? 자, 좀 이따 한번 보자. 자, 이거, 여기 이런 말이 어떤 의미지? 이런 in other words는 어떤 의미를 가져? 즉이지. 어떻게 쓰는 거야? 강조? 다시 정리 압축해 주는 거지. 앞에 말을 갖다가 정리 압축해 주는 거야. 그게 고맙지, 앞에 말한 거를. 그래서 뭐? 감정 반응은 상당히, 이 단어를 모르지? 맞춤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에게 알맞게 되었다. 알맞게 되어 있다. 막 다르다. 이 정도의 의미야. 그지? 이게 커스텀이 고객이지? 고객에 맞게끔 만드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정형화된, 맞춤화된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감정은, 감정적 반응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뭐에 따라? 이거에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 말인데, 이것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마다? 자극마다. 이거는 cause가 이제 초래하다지. 그래서 야기하는 자극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감정은 자극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뭐하다 하니까 흐름은 다르다. 감정은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이 주제와 같은 흐름의 답을 골라줘야 되겠지. 우리 딱 하나 이것만 읽어보고 한번 답 찾아볼까? 재수 좀 맞출 수도 있는데. 자, 1번은 가능할까? 포인트는 이런 관점에서 했으니까 앞에 맥락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 그럼 그게 흐름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 지각만 해도 벌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결석을 했다는 것은 죽어마땅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어때?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늦고 이런 거 내기도 괜찮지? 그렇게 가야 돼. 자, 그럼 1번 어떨까? 기본 감정은 숨길 수 없다. 어때? 이런 관점에서라는 거에서 연결이 되나를 보면 되잖아.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괜찮아? 자극에 따라 감정이 다른 거니까. 기본적인.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왜 또? 아닌 것 같아요. 상관이 없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도대체 연결이 안 돼. 2번은? 우리는 뭐야? 매우 똑같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다. 어때? 저 문장과 다른 2번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기에는 닮았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닮았다는 게 뭐 내 얼굴, 네 얼굴 닮은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닮았다라면 얼굴 얘기가 아니라 뭐가 닮았다는 얘기야? 감정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감정은 다 비슷하다. 하지만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지. 어떨까? 앞으로 마고 앞에는 감정이 똑같단 말이야? 안 똑같단 말이야? 안 똑같아. 2번은 똑같단 말이야? 안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야, 이제 이게 똑같다로 보는지 안 똑같다로 보는지는 국어적인 부분인데 혜윤은 똑같나 안 똑같나? 감정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똑같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2번은? 어? 다르다야? 자, 그럼 두 명 중에 한 명은 잘못된 거지, 그지? 자, 빨리 결론을 내봐. 이 얘기는 우리는 감정이 똑같다는 말이야, 다르다는 말이야? 빨리 합의를 해. 똑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아니야?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바꾼 거야? 네. 지금 몇 번 바꿨지, 지금? 자, 그럼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감정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2번. 우리는 감정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다야, 똑같다야, 2번은. 예를 들어볼게. 너희 둘이 쌍둥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쌍둥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면서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고 할까?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고 치고 지나가면서 와 둘이 똑같이 생겼네 이랬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더 이쁜데 똑같아 생겼다니까. 아, 거의 똑같은데 좀 다르거든요 이랬어. 99.9 똑같은데 조금 0.01 다르거든요. 이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낼게. 99.9랑 100이랑 똑같아, 달라? 달라요. 아,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일단 다르잖아. 다르지? 그럼 다시 가보자. 이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지금 몇 분 채? 다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가 있나 없나? 다르다 다르다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되나? 되나? 확실해? 그렇지. 2번은 가능성이 있다, 그지? 그럼 세모. 그 다음 3번. 우리는 감정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 생각 좀 하지, 뭐 그냥 하냐. 아니, 너무 아니지 않아요? 또 감정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3번을 답이 되게 고쳐봐. 만약에 아니라면. 답이 딱 되도록 고칠 수 있어, 3번을. 우리는 우리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 통제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 감정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여기든 다른다고 그랬는데. 통제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통제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 이거랑 연결이 되나? 우리의 감정 반응은 다 다르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떻게 연결이 돼 이게? 아, 국어가 안 되네. 큰일 났네. 뭐라고 쓰면 될까? 자, 봐. 우리 감정은 다르다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항상 우리 감정을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다. 괜찮나, 다르나?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 안 괜찮아? 다시, 우리 감정은 다 다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다. 어때? 이것만 익스프레스로 고치면 이게 명답이 되는 거야. 그지? 이쪽 관련성이 없어서 아웃. 4번은, 우리의 개인 특징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감정, 유전자 전혀 상관이 없지? 네. 그 다음 5번 고통,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와, 또 이것도 좀 아니다, 그지? 네. 와, 하나 읽고 2번 건지었으면 대박이지. 와, 나는 이거 5초 만에 풀었네?
때로는 이렇게 해서 풀어지면은 참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차원은 한번 봐야 되겠지. 자, 우리 감정은 배운다, 안 배운다? 감정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는 거야. 자동이다는 거야. 자동. 나같이 멋진 사람을 보면은 막 감탄이 스스로 나오지. 쟤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면은 욕이 저절로 나오지. 자동이고 안 배워도 감정은 나온다는 거지. 그지? 내가 이런 말 할 때 욕이 나오잖아. 그지? 어. 이거 어떻게 읽을지? 욕하지 말고. 자, 이거 개놈이지? 혜연아, 개놈이 뭐지? 개놈이 뭐냐, 이제? 유전자에 대한 말이에요. 어, 유전자. 이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유전자 중에 핵심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컴퓨터를 치면은 뭐, CPU 같은 거에 들어있는 칩,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개놈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전 결정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도입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을까? 감정에 대해서 교육받을, 교육할 건 아무것도 없을까? 진짜? 답은? 있대, 없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자, 그럼 이만큼이 주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배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감정의 메커니즘을 봤어. 체계, 뇌 속에. 이런 거는 개인마다 감정은 어떻대? 개인마다? 매우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게 2번이 될 수 있어 없어를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또. 자, 2번은 될 수 있다 없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그냥 해석한다고 답 맞추는 그런 거는 중학교 때 끝나. 고등학교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생각해서 풀어야 돼. 비슷하다고 괜찮잖아요. 왜 괜찮아? A사는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닮긴 닮았잖아요. 2번도 그러면은 적어도 비슷하다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 감정은 똑같진 않고 매우 비슷하다 했지. 그럼 여기도 뭐야 결국은 이게? 매우 비슷하다야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번을 답한 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걸 보니까. 그러고 뭐 쭉쭉쭉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보자. 기분 나쁜 벗이 나오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분명히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뭐는 비슷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무슨 메커니즘이었어 아까? 아니, 거기까지 안 가잖아. 위에, 위에. 어디 갔어, 메커니즘? 여기 있네.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었어? 감정 메커니즘이잖아. 메커니즘은 체계, 구조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메커니즘은 뭐야? 비슷하지만, 아주 확실히 독특하게 비슷하지만 뒤에 뭐 오겠어? 어? 똑같은 건 아니다.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오겠지? 상황인데 어떤 자극, 드디어 자극 나온다. 자극이 감정적으로 컴포트 포이. 너는 이걸 뭐라 그럴까? 그냥 뒤에 거는 지배한다고 그럴까? 자, 아무튼 어떤 그 다른 자극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하는 그 상황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똑같다, 다르다. 너에게 집에 어떤 자극이 뭐 영향을 주는 그 상황이 나에게도 똑같다, 다르다. 나에게도 똑같다, 다르다. 어떤 자극이 너한테는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영향을 주면 우리 감정은 똑같아, 달라. 똑같아지지. 그러면은 답이 2번이 되기 되는 게 맞다, 틀리다? 그럼 좀 자극이 너한테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나한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자극이 너나 나나 다 똑같으면 나의 감정적인 반응, 너의 감정적인 반응도 똑같잖아. 다 똑같아 버리면은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너에게 자극이 영향을 주는 그 상황이 나한테도 똑같을 가능성은 없다.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극 한번 보자. 빠! 다 놀랬지? 이런 건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 딱 나타났어. 너희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난 어떻게 했어? 일로 와봐. 그렇게 하겠지? 자극에 대해서 감정이 나는 어때? 자신감 있지? 근데 너희들은 쫄았지? 좀 전에 와 했을 때는 다 놀라지? 대부분은 다 똑같지만 호랑이라든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정리하는 거지. 감정적인 반응은 그 원인이 되는 자극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형화된다. 즉 다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감정이 다 어떻다?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르다. 즉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이런 답을 골라야겠지. 주제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극에 대한 감정은 똑같지만 다르다. 이렇게 가겠지. 똑같지만 다르다. 거의 똑같지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가면 돼.